네, 이번에 풀 문제는 공간 도형 파트입니다.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평면 알파밖에 점 A에서 평면 알파와 평면 위에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길이가 얼마다? 3루트 3과 6이다.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,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. 일단 떠오르는 게 있죠. 뭐예요? 3선 정리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. 그랬을 때 점 A와 이 직선 L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과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. 뭐라고요? 이 직선 하나와 이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. 이런 거죠. 이런 거. 우리가 한 점과 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뭐야? 한 점과 직선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평면과 인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. 즉 이면각을 구하라는 거죠. 우리 이면각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? 만나는 공통 교선에 대해서 수직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. 그랬더니 이게 아마 이 만나는 공통 교선이 L이 되는 거고요. 얘가 결국에는 수직인 직선 하나가 있죠.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? 수직인 직선 하나가 더 필요한데 우리는 3선 정리에 의해서 이 두 점을 그냥 딱 연결하면 여기가 뭐다?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다. 즉 이 평면과 이 평면에 만나는 공통 교선에서 수직수직인 직선에 대한 걸 알고 있네요. 그럼 끝났죠? 왜요? 여기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되기 때문에. 됐죠? 그럼 뭡니까? 이 각도는 여기고 6이고 3루트 3이면 얼마인 거예요? 얼마로 곱했던 얘가 돼요? 아, 이 세타는 곧바로 60도가 되겠죠. 왜요? 이거분의 이거는 직각인 거니까 사인 세타가 6분의 3루트 3인데 얘가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에는 이 세타 값은 얼마가 되겠다?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. 됐죠? 따라서 두 평면을 이루는 것 답은 60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